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민찬규 선수와 전태영 선수의 대결. 자, 먼저 민찬규 선수의 진영이죠. 이쪽 노란색 테란으로 경기를 펼칩니다. 자, 민찬규 선수가 버텨줘야 될 텐데요. 자, 그리고 전태영 선수의 진영은 아래쪽 빨간색 테란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는 예. 전태영. 야, 이제는 그 캐스트의 영향까지 침범하는 우리 박용욱 위원의 깜짝 놀랐잖아요. 예, 경기부죠 이거는. 네. 이제 중앙에 있는 캐스트가 하는 예, 역할인데 아니 제가 오늘 경기 시작하기 전에 어? 80% 이기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네, 민찬규 선수가 직접 쓰신 얘기인지. 네. 자, 또 아리따운 예, 커플도 잘 잡히고 있습니다. 부럽지 않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예. 예. 사실 그 예, 저희가 시작하면서 아, 웬만하면 박용욱 해설이 예. 저한테는 호통하면 안 된다, 제 영역은 넘보면 안 된다 예. 이러면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 아 오늘도 한 방 제가 먹었습니다. 예, 요즘에 뭐 매번 그 전준 캐스터에게 덤비다가 많이 혼나고 예, 욕 먹고 예. 뭐 뒷담화에서는 항상 엄재균 교원에게 덤비다 욕 먹고 혼나고 예. 보통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예. 무슨 말이죠? 잘해야 될 거예요. 신의가 예. 예. 더니 싫은 아 미운 예,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아유, 제대로 모르는 거죠. 예, 아니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예. 밉다. 대체 뭐 한국말로 어디서 배웠는지. 예. 참, 예. 의심스럽습니다. 아유, 이걸 전체 다 풀이라 하면은 예. 제가 제 입으로 강민 의원을 좀 욕하는 게 되니까. 아... 예, 제가 참았던 것이고. 예. 은근히 또 화살이 이쪽으로 가네요. 예, 예. 또 뭐 두 분이 알아서. 화장실에서 만나주시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이유가 아마 두 선수 다 또 본진의 베럭스를 건설하면서 네. 네, 그리고 네, 게스트 건물까지 올리면서 뭐 원베럭 더블 커맨드라든지 뭐 다른 운영보다는 그냥 안전하게 일단 태크트리를 타는 모습이에요, 본진에서. 네. 초반에는 아, 뭐 무난하게 양 선수가 0910 시즌 3라운드 바로 지난 시즌 라운드에 한번 만났었고요. 전태양 선수가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그때는요. 자, 과연 민찬규 선수에게는 복수의 기회가 예, 될 수 있어요. 자, 특히나 팀이 1대2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찬규 선수가 여기서 에이스 역할을 해주면서 해결까지 이어주는 역할 해줘야죠. 네, 민찬규 선수가 최근에 그 태태전 아, 6연패를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분위기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네. 아, 아무리 뭐 날아봐야 태양 아래 아니냐. 네. 사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사실은 예. 사실인데, 네. 자, 언제나, 아, 그런 기본적인 사실만 있는 그대로 아, 진행이 되지 않는 게 또 e스포츠이다 보니까 민찬규 선수가 그걸 극복해내야지요. 야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런 말 자주 들어요. 네. 잘못했어요. 아, 이런, 네. 이런 멘트는 어떻게 받아줘야 되나요? 네. 아, 글쎄, 빨리 경기로 넘어가면 됩니다. 네. 일단은 뭐, 민찬규 선수도 최근에 뭐 테란 대 테란 연패 중이고, 네, 전태양 선수도 아무래도 그 이영호 선수 상대로 이제 패배를 하다 보니까 그 충격에서 또 벗어나기 위해서 두 선수 다, 네, 프로게이머에게 모든 경기가 마찬가지겠지만 두 선수 다 이번 경기에 대한 그 승리에 대한 갈망이 엄청날 것으로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자, 양 선수 모두 다 앞마당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된 게 전태양 선수였던 것 같고요. 약간의 차이네요. 네. 대각선이다 보니까 원팩 더블 커맨드 하면서 벌처로 찌르고 벌처로 큰 피해를 주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상대방의 체제 파 이런 것에 좀 초점을 좀 많이 맞춰야 되고요. 네. 스타리그 상대가 이영호 선수니까 상대가 달랐다면 진짜 말 그대로 최연소 로얄 로더 이거 가능했을지도 모르거든요. 예. 전태양 선수 정말 쑥쑥 크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이영호는 이제 넘어야 될 그런 산이고 예, 전태양 선수가 다시 이영호를 만나서 예, 이기는 날을 만들기 위해선 더욱더 진짜 빠르게 성장을 해줘야 될 겁니다. 네. 아, 진짜 그 어린 나이에 프로게이머 하겠어요. 이렇게 작정한 것도 사실 정말 대단하고요. 자신의 삶을 누구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개척해 나간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양 선수 조금 미세하게나마 좀 차이가 나죠. 예, 이창 선수는 원벌처 이후에 머신샵을 달면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눌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예, 전태양 선수는 3벌처까지 생산을 했습니다, 지금요. 벌처 수는 예. 전태양이 많아요. 3벌처가 바로 또 출발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봐서는 예, 지금 출발하나요? 아직? 예, 아직 그냥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겠다. 예. 예, 혹여나 뭐 민찬규 선수가 내가 워시잡을 달고 있는데 민찬규 선수가 3벌처를 찌르게 되면 그 타이밍에 좀 피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중장전으로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네요. 네, 아직까지 초반 정찰 이후에 더 자세히 보진 못했으니까요.
일단 팩토리 늘리는 그 속도에서는 예, 전태현 선수가 약간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벌처를 뛰쳐나가면서 벌처 간의 이득을 보고 주도권을 잡고 시작을 하겠다라는 양 선수의 모습인데요. 거의 아직까지는 3팩까지는 타임이 예, 거의 비슷하죠. 벌처 숫자 숨기기 위해서 뒤로 뺐어요. 자, 그러나 배럭이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히 샅샅이 살펴봐야겠습니다. 벌처 어딨지 벌처 어딨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오히려 벌처를 보여줍니다. 벌처 다섯 개까지 모았고, 자, 이제 슬슬 움직임을 보여줄 듯한데요. 예. 4팩까지 올리면서, 예, 전창 선수는 일단 3팩이고요. 민창희 선수는 4팩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네. 일단 뭐 스피드업은, 민창희 선수가 좀 더 일찍 될 텐데, 예, 전창 선수는 체제 전환을 예, 시도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아모리까지 올려주고 있는, 전태영. 네. 아무래도 처음에 벌처 대 벌처 싸움 할 때는 마인 업그레이드보다도 스피드업을 해서 상대방이 서로 싸울 때 그때 좀 진영을 좀 더 잘 잡는 이런 포지션을 좀 가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네, 전태영 선수는 그렇게 하고 민창희 선수가 센터로 치고 나와서 자리를 잡고 나서 마인 매설 할 것까지 생각을 해서 네, 아머리를 올려주는 모습. 혹시나도 뭐 상대방이 또 레이스 변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굉장히 안전하게 플레이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게요. 아카데미도 빨리 올라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마인 매설을 했었을 때 상대방 선수가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자, 어쨌든 근데 방어적으로 약간 좀 전태양이 움직일 거라면 탱크를 빨리 생산을 해서 이 라인을 그어버리고 그냥 멀티를 조금 더 일찍 들어가면서 최대한 방어적으로 계속 안전하게 운영해주는 그런 스타일을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먼저 움직이는 건 민창희 선수죠? 예. 자, 벌처 살짝 한번 움직여봅니다. 민창희 선수는 많아요. 때문에 예. 여기 동에 있다가 서에 번쩍하거든요. 예. 아, 그럼요. 예. 일단 전태양의 그런 체제를 베럭스로, 자신의 베럭스로 확인을 해줬고 자신의 팩토리가 하나 더 많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똑같아도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오기 전에가 예, 민창희 선수가 타이밍인데 골리앗이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딱 타이밍 맞게 나왔어요. 마인 없이는 들어가기 조금 애매하죠. 예. 예. 마인 매설을 주면서 예, 전태양이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위쪽 라인의 그런 멀티 10시 지역을 먼저 점령해서 또 그쪽 지역에 마인 매설을 해주고 자신의 탱크를 추가해주면서 민창희의 탱크를 추가해주면서 멀티를 빨리 들어가는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면 민창희 선수가 자, 그런데 여기서 벌처 싸움 벌처는 확실히 예. 민창희 선수가 맞습니다. 시와포용으로 예, 마인 매스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민창희 선수가 예, 딱 놓치지 않고 마인 제거해줬어요. 네. 자, 그러면서 좀 더 전진해서 마인 심어놓고 땅을 차지하겠다는 민창희 선수의 움직임이에요. 자, 그리고 추가 확장은 오히려 전태영 선수가 빠릅니다. 아, 스타리그에서 엄재경 해설이 그렇잖아요. 이영호 선수와의 경기에서 이렇게 빠른 태태전은 처음이었다. 그 주인공 한 축을 바로 전태영 선수가 담당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네, 더군다나 전태영 선수는 중후반으로 갈수록 드랍식, 소수 드랍식과 벌처로 흔들면서 역전하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보여줬고. 여기 잘 괜찮은 선수는. 자, 벌처. 예. 야, 그런데 지금 골리앗 좋아요. 자, 추가적으로 또 전태현이 자리 뺏길 뻔했는데 예. 일단은 벌처로 시간 벌면서 골리앗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었고. 자, 마인 심어 놓고요. 자, 여기 멀티 지원시키면 훨씬 더 민창희 선수가 이익이 많죠. 예. 시간은 좀 더 벌고 예. 그리고 빠집니다. 약간 민창희 선수 조금 더 이득 봤다고 할 수 있겠네요. 벌처로 상대방의 벌처를 좀 많이 줄여줬기 때문에 예, 전태양의 벌처가 단독 행동이 더더욱 힘들어지는 것이죠. 예. 이러면서 그냥 과감하게, 민창기 과감하게 멀티를 한 3개 정도 달아서 탱크 쫙쫙 눌러가면서 멀티 들어가고, 예, 추가적으로 스타포트 올려주고, 이런 식의 과감한 운영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일단 민창기 선수가 이렇게 벌처로 공격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야 밝혀놓고, 좀 약간 스피드를 좀 올린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최근에 테란대 테란전 연패하면서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부분이 중반으로 넘어갈수록 스피드가 좀 떨어져서 그래서 패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관계자들의 의견이었거든요. 네네. 오늘 경기 때는 또 중후반에 강한 또 전태양이기 때문에 민창희 선수가 중반에 좀 힘을 줘서 거기서 좀 승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양 선수의 흐름이 지구력이 확실히 전태양이 좀 더 좋다. 민창기에 비해서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 민창기가 오히려 그것을 내 약점을 극복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멀리 가기 전에 그 중반 이전에 끝낼 것인지 예, 가야겠습니다. 지금 갖추고 있는 조합으로 봤을 땐 민창기가 이기는 조합이에요. 탱크 벌처가 예, 골리앗 벌처보다는 셀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네, 힘이 세죠. 말씀하신 대로 전태양도 벌처 숫자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빈집털이 하기도 힘들고요. 예. 민창기는 이 센터 힘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전태양 빨리 예, 탱크를 좀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예, 이러면서 뭐 레이스 모 몇 개 정도 모아주면 좋겠지만 뭐 드랍식도 좋겠고요. 예. 그리고 뭐 다수의 벌처가 빠지면은 아무래도 그 센터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소소 한 기만 벌처만 보내는 예, 전태양 선수의 센스도 좋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딱딱 커트해주는 민창기 선수의 컨트롤 움직임 이런 것도 좋습니다. 예.
탱크로 좀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민창기는 말이죠.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상대방이 뒤로 쭉쭉 뺀다면 좋은 라인을 그냥 잡고 있으면 네. 되겠고. 그러면서 그냥 네. 벌써 서서 또 돌렸는데요, 네. 지금요. 탱크 믿고 전진해야죠, 민창기는. 네. 자, 이렇게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 네. 아니라 확실한 다리에 선을 그어야죠. 예, 네. 여기는. 추가적으로 만약에 전태양이 이렇게 병력을 보냈다면 마찬가지로 민창기도 벌초 몇 개만 보내서 방어해주면 되겠고 네. 지금 탱크를 갖추고 있다는 이 장점을 빨리 활용해줘야 됩니다. 전태양의 탱크가 모이기 직전에 활용해주면서 격차를 좀 벌릴 필요성이 있을 것 네. 같은데요. 기왕이면 싸울 때 내가 이길 것 같을 때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네, 벌초로 시간 계속 끌면서 스타포까지 여유롭게 올렸던 전태양 선수이기 때문에 민창희 선수는 네, 여기서 확실하게 밀 것이 아니라면 뒤쪽으로 빼주는 것이 좋거든요. 아, 예. 자, 그리고 네, 일꾼도 좀 보내가면서 탱크 리페어 지금 있어야 될 것 같고 골리앗 추가되네요. 아, 바로 타이밍이 좋게 추가됩니다. 자, 골리앗 잃지 않으면서 바로 추가를 시켜야겠고요. 아, 무리하게 민창희 선수가 확실하게 밀 것이 아니고 그냥 센터에서 라인만 잡으면 될것 같은데. 누군 때리라, 걔네 적이 아니에요. 예. 적이 지금 아니에요. 가장 필요한 아군이거든요. 예. 아 원한이 있나요? 싸웠나요? 얘네 둘. 말려. 좀 말려. 옆에 있는 애들 말려야죠. 네. 너 나한테 왜 그러니?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요. 민창기 선수 좀 더 밀 거면 적극적으로 밀어야 되는 이유가 정향 선수 레이스 이후에 또 드랍십으로 벌쳐 흔들기 그런 플레이 엄청나게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지금 민창기 선수는 확실하게 노선을 색깔을 정해야 돼요. 라인을 확실하게 그으면서 추가적으로 멀티를 빨리 사 커맨드를 가져가주던가 아니면은 드랍십 수비해줘야 됩니다. 네. 자 여기저기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태영 선수의 집중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레이스도 이제 슬슬 숫자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예, 벌써 빈집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민창기도 벌써 빈집을 들어갈 수 있는데 자, 꽤나 벌써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예, 일단은 벌써 좀 돌아와서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민창기. 자, 마이드로 아, 그래도 골리앗만 보냈어요. 벌써 돌아와서 일단 전태영의 벌써는 잡아주고 그리고 역으로 벌써 드랍을 민창기가 지금 해줘야 돼요. 네. 다행히 SCB PM 없이 잘 막아냈고 그리고 레이스도 아 드랍이 잡힌 것 같습니다. 아하 분명히 나왔는데 네네. 레이스 두 대가 와서 잡은 것 같아요. 자 레이스 잡힌 효과를 아주 똑똑히 봤죠. 이러면 네. 전태양이 아 지금 민창기가 드랍 갖추고 있었으면 뭐 4볼트 드랍을 통해서 일꾼 다수는 좀 잡아줄 타이밍이었는데 아 잘 끊어줬어요 전태양이. 네. 자 이렇게 되면 추가 확장면에서는 아직까지 양 선수가 비슷하지요. 전태양 선수는 아예 지어서 날리는 거고 야 센터에 지금 미니맵이 중립 건물도 노란색이고 네. 민창이 선수의 유닛도 노란색이다 보니까 예. 헷갈리고 있어요. 예, 굉장히 아~ 헷갈려요 지금요. 예. 미니맵만 보면 민창이의 승리예요. 전창이 이길 수가 없어요. 야, 다 노란색이라서 중립 건물이 다 지금은 민창기 선수 편이 네. 돼줬으면 좋겠다. 네. 아마 민창기 선수가 생각할 텐데. 근데 아무래도 그 전태양 선수가 그 센터 곳곳에 마인메서란 그런 그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쉐어볼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전태양 선수가. 맞아요. 예. 자, 그러면서 오히려 그 노란색 라인 사이사이로 이렇게 비집고 들어갑니다. 야, 이 좋은 자리. 밸런스가, 유닛 밸런스가 좋아요. 딱 벌처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골리앗이 통원됨으로써, 예, 민창기, 와! 야, 뭐 이쪽에 마인 매설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마인 대박이 터지지 않더라도 또 병력 이동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전태양 선수가 또 수비해줄 시간을 또 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슬슬 먼저, 민창기가 먼저 알박기를 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러네요. 요 병력들이 얼마나, 아, 진짜 일을 낼 수 있느냐. 확실한 알박기가 되느냐 예. 이거 중요합니다. 아, 전태양 선수도 11시 쪽에 탱크 라인을 좀 전태양 쪽에서 네. 먼저 나오네요. 그러네요. 네. 이 드랍 이게 전태양 선수의 그 테란드 특징이거든요. 그렇죠. 소수의 벌처 네. 드랍치 한두 기 정도 분량의 소수 벌처 탱크로 상대방을 흔들고 시간을 버는 거고 네. 여기서 또 벌처가 흔들어주다 보니까 12시 쪽에 전진했던 민창희 선수의 병력들이 멈췄어요. 예, 지금 12시 쪽에 지금 이제서야 전태양 선수의 탱크들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네. 만약에 12시 쪽에 바로 진격해서 11시 쪽으로 갔으면 전태양 선수가 약간 위기가 있었을 텐데 네. 예, 방금 흔들기로 통해서 전태양 선수가 시간 벌었습니다. 천하의 이영호도 이런 드랍시 플레이에 흔들렸었단 말이죠. 예. 그런 주특기에 전태양 선수가 민창기 상대로 안 할 리가 없어요. 4벌처는 사실 뭐 없어도 그만 이런 상황에서 일꾼 잡고 죽으면 더없이 좋은 거고요. 빨리 좋아요. 네, 자 좋아요. 이런 식의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민창기 선수는 정말 중심 딱 잡고 발 완전히 땅에 딱 붙이고 네. 그리고 힘있게 나가야 돼요. 자 이런 구도라고 한다면 민창기가 지금 드랍십이 몇 대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한 서너 대 정도가 된다면 과감하게 전태양의 본진도 한번 위협을 가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2기 정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 더 나왔겠죠. 그래도 그 1시 쪽에 민창기 선수가 흔들리면서 5시 쪽까지 만약 같이 흔들렸다면은 예, 그다음부터는 전태영 선수가 드랍시 다수로 확보해서 한 군데 빵 하고 이렇게 파워를 가질 수가 있을 텐데 여기요. 어느 정도 시간을 벌다 보니까 민창기 선수가 예, 한번 쉬고 그러면서 이렇게 드랍시 공격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우 걷어내는 예, 업그레이드 차이나요. 공이업이고 전태영과 업그레이드가 공 2업인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예. 자, 1업 앞선 상황에서 자 그래도 다행히 민창기 선수는 멀티 진영에 있던 전태영 선수의 알바키 병력이었죠. 그 예. 병력들을 제거했습니다. 야, 그래도 뭐 일단 대각 그 스타팅 포인트 자체가 2시 7시 대각선 방향이다 보니까 한쪽 라인만 이렇게 가져간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공격 방향이 한쪽으로만 갈 수 있는데 이렇게 12시와 그 동서로 이렇게 나뉘다 보니까 두 선수 다 그 위와 아래 동시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아 이게 지금 예, 많아요. 알바끼 그 병력의 그 약간의 차이가 좀 보이긴 하는데 네. 일단 전태영은 이거 드랍식 석대 그리고 네. 예, 12시를 돌리는 반면에 지금 민창기는 자, 6시를 돌리기 어렵고 예? 수비를 해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막아야죠. 와야죠. 맞불 작전으로 같이 가야죠. 예. 이걸 준비해주게 되면 늦어요. 막아야 된다. 가야 된다. 지금 양쪽 의견 분분한데 어떻게 아 막으러 오나요. 예, 막으러 오면은 전태영이 드랍식은 다시 돌아가서 다른 곳을 또 치잖아요. 네. 아 이게 그 드라시 타이밍을 약간 뺏겨서 그래요. 이거 막으러 왔으면 거의 뭐 손에 안 입고 막을 수 있는 드라시 숫자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미창 선수의 드라시 병력들이 그러면서 드라시까지 내주면 안 네. 되는데요. 센터 쪽에 너무 멀리 있었어요. 그러네요. 만약에 근처에 있었다면은 강민현처럼 강민현 말씀처럼 와서 바로 수비를 해주는 게 더 나을 텐데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네, 이미 전태영 선수가 내리고 드랍시도 딴 데 갔어요. 이미 다른 병력을 태워서 다른 곳으로 또 가기 위해서 또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멀티를 깊이 읽고 마비시키겠다는 전태영 선수의 움직임이에요. 예, 아, 이거 슬슬 전태영 선수가 민창기 선수의 멀티 쪽으로 침범하고 있고, 예, 5시를 만약에 장악을 당한다. 그러면 민창기는 경기 어려워집니다. 공격의 주도권을 전태영이 쥐고 있어요. 네, 이미 5시 쪽에 또 알바키 병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민창기는 이 병력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 틈에 전태영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5시 가도 되고 다른 곳을 또 가도 되는. 드랍시 다시 숫자 더 보강해서 왔습니다. 숫자 차이가 납니다. 숫자 차이가 나고 자 역시 5시 제거가 오는데요. 오면은 오히려 민창기도 오는데 과연 병력이 얼마나 이럴 때는 진짜 입석이 있으면 입석까지 다 실어서 와야 돼요. 여기서 기울어지네요. 여기서 이제부터 여기서 확실하게 기울어졌습니다. 네, 탱크 두 기. 자 그래도 더우네요. 지상 병력까지 더 충원이 됐기 때문에 전태양이 더 세네요. 네, 그리고 전태양 선수 여기서 뭐 병력 간의 이득, 커맨드 띄우는 이득과 동시에 더불어서 드랍십 한 대를 또 골리앗으로 탁 콕 집어서 잡아주는 성과까지 그렇게 드랍십 한두 기씩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이후에 드랍 숫자가 처음에는 뭐 한두 개 차이 나지만 이후에는 5개 차이 이 정도가 나거든요. 그럼요. 아, 전체 대처가 너무 좋고, 민창기 입장에서는 차라리 5시 방어가 깔끔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창기 선수가 5시 방어가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라리 전태영의 그 공진 쪽을 진짜 실어 나르기라는 그 전략을 전술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노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은 드는데 네. 경기가 지금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네. 확실하게 공격을 하는 선수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이렇게 팽팽한 상황에서 공격이 주도권을 잡고 6대 5대 피해를 줘야 되거든요. 민창기가 내리면 자살이에요. 자살. 빨간색으로 지워버려. 노란색 탱크를 깨끗하게 지워버리네요. 남은 건 전부 다 전태양 병력이에요. 예, 좀 스캔을 통해서 민창기 선수가 좀 확인을 했다면 드라시 숫자에서도 불리하다는 점을 좀 알고 예, 좀 내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야 이거 속도의 차이가 약간은 나고 있습니다. 네. 멀티를 가져가는 그 속도 차이에서도 전태양 선수가 좀 앞서고 있었고 공격가는 그 타이밍 자체도 전태양이 한 박자 더 빨리 잡다 보니까 민창기가 지금 예 깜짝 놀랐고 네. 정말 최고의 프로게이머 이영호 선수 어깨를 나란히 하려 그 정도로 확실하게 성장한 전태영 선수예요. 늘 어리게만 맞던 그 소년이 e스포츠의 태양이 될 날이 머지않았어요. 이런 축제라면 진짜 머지않았습니다. 야, 드랍시 숫자에서 일단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전태영 선수고 병력 규모 그리고 뭐 멀티 상황 모든 부분이 좋기 때문에 지금도 일단 11시 쪽에서 교전이 일어난 것 같아요. 네. 11시에서 11시골 침범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수의 병력 민창기 선수 확실하게 큰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지상군 병력과 같이 움직여서 네, 뭐
팩토리 점령을 하더라도 지상군 병력과 같이 움직여서 드랍시 한 번, 다섯 대 드랍시 병력 한 번 내리면서 동시에 한 번 더 내리는 그 정도의 병력 규모를 보여줘야 전태양 선수에게 확실하게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전태양 선수가 워낙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어디 내리면 그만큼 아, 그거보다 두 배로 갚아주겠어. 이렇게 드랍시면 많은데 어딜 내리겠습니까? 예, 전태양이야 뭐 진짜 11시 멀티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아래쪽 멀티가 돌아가서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 일단 민창희 선수 입장에서는 소수 병력 가지고 그나마 11시 대를 준비가 동시에 지금 아래쪽에 있는 멀티까지 피해를 준다라는 거 진짜 네. 정말 다행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병력을 오히려 막아주고 그리고 야 뒤로 주고 말로 갔던 그런 느낌이에요. 컵대가 왔어요. 네. 그리고 뭐 8개예요 8개. 아 8개예요. 마이까지 가세. 야 그래도 이번에는 여기에 두대가 겹쳐있어요. 네. 아 여기 이렇게 8대 8대 아, 계속 지금 두 분 싸우고 계십니다. 오늘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거의 다 싸우네. 네. 예. 자 어쨌거나 어쨌든 전태형이 많아요. 네. 제가 8대 가니까 그거 세워보려고 8대가 맞댑니다. 네. 네. 강내승 네. 네. 끝났어요. 좋으십니까? 1차전 끝.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무조건 그래도 아, 민창기보다 전태양이 많아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병력이 왜 다시 한 번. 네. 아무래도 그 병력 조합 자체도 전태양 선수는 골리앗도 숫자가 적절하게 있다 보니까 드랍식과 드랍식 서로 싸움을 할 때 드랍식 한두기를 계속 잡아주는데 야, 전태양 민창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골리앗 숫자가 뭐 이번에는 많아요. 아, 네. 이 정도면 딱 적당해요. 자, 그러면서 민창기가 사실은 5시를 돌려야 돼요. 네. 그래야지 지구력이 이제 생기는 건데 아 이거 굉장히 안타깝죠. 야 뒤로도 먹을 수 없게 탱크가 딱 배치가 되어 있어요. 예. 귀엽게 부르면 탱킹가요? 탱키야 괜찮네요. 예. 아 정말 죄송할 일 많네요 오늘. 이정도 애교죠 뭘. 자 다행이고 이거 제가 얘기했으면 또 대들었을 거예요. 정수리 캐스터가 얘기해서 안 있는 거예요. 그럼요 나이 차이가 좀 나요. 자 그래도 이렇게 언덕 위쪽에 핵심 자리를 좀 잡으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좀 전태양 선수를 외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하 아, 점령 당했어요. 네. 센터까지 거의 다 붉은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야, 뭐 어느 한 군데라도 좀 약점인 전태양 선수 약점이 있다면은 민창희 선수가 그 부분을 좀 예, 확실하게 타격을 해서 멀티를 빼앗고 멀티를 가져오는 예, 마이너스 상대는 마이너스 1 나는 플러스 1 그러면서 뭔가 예 절반 싸움을 유도를 할 텐데 네. 예, 양쪽 다 위에 12시라든지 6시나 이쪽에 병력이 다 배치가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지금 계속 스캔 쓰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렇죠. 뭐 민창희 선수 스캔을 뿌리겠지만 전태양도 같이 스캔을 같이 계속 뿌리면서 상대의 드랍식을 경로를 파악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대처를 해주는 전태양이에요. 가장 골치 아팠던 병력도 일단 제거를 하고요. 예. 빨리 5시를 돌리는 게 지금은 관건이에요. 아, 지금부터는 전태양 선수가 본진이라든지 그 10시 라인에 네. 아 근데 여기 이 드랍십을 좀 미리 격추할 수 있다면 아하 예, 그런 병력 많이 내렸네요. 예 드랍십 운영해주면서 스탑부터 많이 건설해주면 진리가 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절대로 민찬기에게 이 5시는 허용하지 않겠다 전태양. 그래야만 이긴다는 걸 알거든요 이 소년이. 네 정말 작은 차이에서 두 선수가 좀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 차이가 점점 벌어져서 이제는 거의 뭐 민창희 선수가 한 번도 쥐었잖아요 병력들. 예. 딱히 없는 것 같네요 지금은요. 네. 자, 그 병력들을 일단 실고는 있습니다만 이 병력이 어디 가서 확실하게 자원줄 하나라도 끊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마지막 11시 예, 이 지역 12시 밀어내고 11시까지 점령을 해야 이창기는 예, 절반 싸움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이제 11시를 다 정리를 해줘도 민창기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돌아가는 그 멀티에서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하지만 11시마저도 정리를 못 해준다면 예, 지금 경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없어요. 여기 멀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어서 11시까지 차근차근 힘이 더 뻗쳐야 되는데요. 예. 11시를 점령을 해야 12시 멀티가 안전하게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예, 12시는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창희 선수가 먹을 수가 없는 멀티예요. 그렇죠. 예. 11시까지 정리해줘서 예. 자신의 집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래쪽은 이미 전태양의 집이거든요. 그럼요. 자, 그래도 드랍십 숫자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이 드랍십 안에 병력이 가득 차만 있다면 뭐 기적적으로 이런 타이밍에 진짜 전태양의 팩토리를 점령한다면 모를까. 예, 지금 소소하게 유닛 간의 맛 교전을 통해서 맛을 챙기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자 이거 제거하고 야 벌처가 타있다라는 거 예, 자원력이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뜻이 됩니다. 배고프단 얘기예요. 민창기 선수가 그만큼 빨리 5시를 좀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 병력 빨리 좀 제거가 돼야 되겠고요. 네, 뭐 마인 대박이라도 좀 유도를 해야 되겠고요 지금요.
근데 진짜 한치해지지 않습니다. 전태양 선수가 한번 내병력 넘겨주면 바로 또 앞으로 오거든요. 예, 자, 그래도 마인이 드라치 바빠요. 네, 마인이 아, 근데 스캔을 확인한 것 같네요. 아, 그러네요. 네. 마인 없는 대로 살짝 쿵 내려주는 센스까지 전태양. 네, 상가식에 딱 유닛 배치를 하다 보니까 네, 진짜 선수가 도착이가 상당히 예, 까다롭고요. 상대방의 멀티 얹히고 자신의 멀티 돌리면 자연스럽게 승리는 따라오는 거고, 아, 여기도 오히려 민창기의 병력을 끌어들이면서 병력 간의 이득은 전태양이 다 봤고요. 네. 또 공사마 방위럭, 예, 뭐 방위럭도 뭐 전태양 선수가 되어 있고요, 지금은요. 업그레이드 마저도 앞서고, 여러 가지 먹는 것도 앞서고, 자, 전태양 선수가 유리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최근 들어서 급성장을 했을까? 전태양 선수한테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최근 들어서 연습하는 시간이 확실히 늘어났고, 그러면서 이제 방송 경기에서 이기는 법을 좀 알게 된 것 같다. 예, 이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경험이 가장 중요하죠. 연습실에서 아무리 잘하는 선수도 나가서 경험이 많이 없다 보면은, 부족하다 보면은, 그게 느는 게 상당히 속도가 주는데, 예, 그 1등 공신에는 역시 그 리메이드 폭스의 김양준 감독이 계속 믿음의 엔트리, 계속 전태양 선수가 패하더라도 믿고 계속 내보내면서 경험을 쌓게 만든 네, 그런 구도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 5시를 차지한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어렵나요? 다시 밀어내나요, 전태야? 네. 여기서는 민찬이가 전투에서 대승이구나! 오, 그래도 마이다! 네, 마이! 이번엔 민찬기 선수! 그렇죠, 민찬기 선수 좀 들어줬는데 네, 마지막 건 좀 아쉽지만. 그러네요, 그 2-1. 네. 네. 자, 그래도. 지금 이제부터는 이제 자원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한 군데밖에,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돌아가요, 민창기는. 네. 반대로 전태형은 지금, 예, 스타팅 여기 11시가 돌아가고 있고, 또 아래쪽 7시가 돌아가고 있고, 10시도 돌아가고 있고. 미네랄이 한 미네랄 한 개당 450원 정도 남은 것 같았는데, 예, 탱크 3대를 뽑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 거의 뭐 두 대도 좀 생산이 좀 많이 힘들겠네요, 저 미네랄로.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전태양 선수는 삼시세끼 다 먹고 있고 민창기 예, 선수는 한 끼만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이기기가 예, 너무 힘들고, 여기도 아, 전태양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민창기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퍼부은, 그러니까 물을 계속 퍼붓는데요, 밑이 빠진 독이에요. 예, 먼저 앞서가는 선수들이 이렇게 굳히기를 들어갈 때 굉장히 편한 이유가, 상대방이 공격을 올 수밖에 없게끔 멀티 자체를 딱 그어놓다 보니까, 네, 민창기 선수는 멀티를 더 가져가려면 공격을 가야 돼. 전태양 선수 입장에서는 아, 상대방이 올 공격 올 곳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것이죠. 그럼요. 내 거 고스란히 지키면서 상대방이 내 거 빼앗지만 못하게 네, 전태양 선수는 이렇게 아주 영리한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네, 게다가 이 전태양 선수가 가져갔던 이 멀티 지역은 상대방이 공격 온다고 하더라도 방어하기가 쉬운 게 자신의 그 진영이랑 가까운 멀티 지역이다 보니까, 예, 오히려 그 상황, 그 지역에서 전투가 일어난다면 전태양이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 이 땅은요, 5시를 정말 10초처럼입니다. 계속 아, 민창기 선수가 좀 가져갈만 하면 다시 전태양 선수가 빼앗아오고 영리한 거죠, 전태양이. 예, 그림의 떡을 그냥 만들어버린 거죠, 전태양 선수가. 그럼요. 민창 선수 입장에서요. 아, 먹음직스럽긴 한데 예, 입에 넣을 수는 없다. 자 그래도 결국은 민창기 선수가 오, 여기 멀티까지 좀 더 지연을 시키고, 아, 이 지역에 또 자리를 잡게 되면은 민창기 선수의 드랍식 경로가 제한적인데 네, 민창기 선수도 거기에 11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네, 11시 쪽으로 공격을 가고 있어요. 5시는 시간이 너무 많이 끌리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11시라도 노리자. 잘 노리긴 잘 노렸어요. 그러게요. 자, 확실하게 방향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수비하는 오는 데까지 전태영 선수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면서 마인메설까지 꼼꼼하게. 문제는 노리기는 잘 노렸는데 네몰티로 만들어야 돼요, 민창기 입장에서. 네몰티가 안 되면 네, 지금 안 되거든요. 물론 이런 공격이 지금 있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건데, 아, 멀티 하나만 지금 불어난다면, 민창기도, 아, 멀티 하나가 좀 아쉬운 상황이에요. 아, 먹는 게 조금만 늘어나면, 조금 더 안정감이 네, 생길 텐데요. 자, 5시. 그래도 이거 잡아주면, 아하. 느낌에서 1%씩 예, 11시를 또 11시 공격해서 11시 내주니까 5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예, 전태가 5시 병력을, 민창의 병력을 제거해 둔 거고요. 게다가 11시에는 내 병력이 있거든요. 아직 잔류 병력이 있어요. 그 말인즉슨 민창의 선수가 멀티를 못 가져간다는 뜻이 되고요. 그럼요. 아, 이 병력들이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뭐 자원 채찍는 비록 못하고 있어도 어쨌든 민창기 선수가 먹게는 안 하잖아요. 네, 이게 딱 블록킹 해주면서 먼저 맞아주는 역할 그대로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럼 탱크만 딱 잡아내주면 되는 전태양. 네, SCB가 맞아주면서 앞쪽에 있었던 탱크 3개가 민창기 선수 탱크가 다 잡혔어요. 전태양 네, 선수 탱크예요. 업그레이드도 지금은 다 잘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거리 재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 탱크는
성적인데요? 그러게요. 완전 앞서. 천하. 아, 이게 진짜 탱크를 사랑하는 SCB의 마음인가요? 아, 저 뒤쪽에 있는 SCB는 고치고 싶었는데 못 고친. 아, 사회를 좀 밀렸죠. 선착순. 예, 밀렸어요, 밀렸어요. 빨리빨리 와야 돼요, 이래서. 그럼요. 부럽네요. 야. 부럽습니까? 네, 근데 탱크, 아, 탱크가 되고 싶은 네. 거죠. 탱크의 포가 좌측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좌측의 SCB가 마음에 들었어요. 나 자원 바닥이에요, 민창이. 자원 바닥입니다, 이제. 아, 진짜 배고픕니다. 지금부터 이제 굶주림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민창기 선수인데 자원줄 하나 돌리는 게 이렇게까지 힘듭니까? 아니, 자원 하나 먹는 게 그렇게까지 큰 욕심입니까? 네, 지금 뭐 일꾼이라도 다 동원해서 11시 라인을 완전히 밀어내면서 커맨드 센터 내려앉혀서 자원 채취해야 돼.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거 말고는 5시 라인을 노리기에는 좀 부담스럽고요. 11시에 자신의 병력, 민창의 병력이 있으니까 일꾼 다 동원해서 11시를 노려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유니스 139에 미네랄이 150대밖에 안 됐거든요. 이제는 GG.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초반에 약간 벌어진 팀이 계속해서 각도를 벌려나가면서 드디어 큰 차이를 만들어냈거든요. 이게 전태양입니다. 최근 들어서 급성장한 이제는 소년보다 더 큰 태양이 돼버린 전태양이에요. 네. 서로 팽팽한 상황, 딱 팽팽한 상황이었는데 전태양 선수가 그 주특기, 테란드 테란드로 주특기 드랍십에 벌쩍 태워서 휘두르기. 막 휘두르다 보니까 민창희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떻게 경기를 리드를 해야 될지 잠시 까먹은 거예요. 그 틈에 전태양 선수가 4, 40쪽을 날카롭게 공격을 갔는데 민창희 선수의 드랍십이 그때 타이밍에 센터 쪽에 너무 멀리 있었어요. 네. 수비를 해주는데 너무 늦다 보니까 전태양 선수가 계속 리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이 선수의 성장세는 그래프로 딱 꺾어보면 보통 90도가 직각인데요. 70도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눈부신 성장세, 위메이드 폭스의 김영준 감독, 진짜 든든하겠습니다. 네, 든든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어린 선수이다 보니까 성장하는 속도가 그만큼 빠른 것이고, 지금 경기도 사실은 초반까지는 비슷했습니다. 중반 이후부터 멀티를 늘려가는 그 속도 차이에서 전태양이 약간씩 앞서 나가다 보니까 기다리는 운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민창기가 중국에서 계속 들어왔는데 전태양은 기다리면서 잡아먹으면서 경기를 잡은 거거든요. 네. 와, 이렇게 보니까요. 신노의 이영한 전태양. 아, 팀의 주축 에이스들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버팀목이 되어주니까 위메이드 폭스 진짜 4라운드의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네. 우승이 돼. 자, 그리고 공그레이스 선수들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민창기 선수를 제외하고는 확실하게 뭔가 오늘 진짜 올인 이런 것들이 보여졌는데 이런 걸 또 보여줄 수 있는 게 공군에이스고 오늘 비록 패했습니다만 다음에는 이기겠죠 뭐. 네, 더군다나 올인 플레이를 했을 때 올인이 딱 실패하고 나면은 거의 뭐 지지치고 나가는 게 뭐 다반사인데 공군에이스 같은 경우 오늘 경기에서 올인이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역전의 기회를 노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